잘 있었지? 달랑. 아, 네가 우리 집 와서 할머니한테 역사 공부를 할 때 4.19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더라. 4.19 하면은 내가 그 당시 그 시위에 직접 참여했었기 때문에 생생한 얘기를 너한테 잠깐 얘기해 주려고 그래. 근데 그게 1960년 4월 19일이었지.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의 그 부정선거, 그 다음에 장기 집권, 그 다음에 독재, 그렇지. 이런 걸 반대하는 시민들의 조그만 시위들이 그 전에 좀 있긴 있었어. 계속 있었지. 조그만 시위가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동성고등학교에 다녔었는데 그날 학교에 갔더니 벌써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 분위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데모에 나가자 뭐 이런 암암리의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업들 안 하고 전부 아이들이 전부 운동장으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학생회장 애가 앞에 서가지고 결국은 결론이 내렸어. 우리가 저 데모를 하자. 그래가지고 청와대,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경무대라고 그랬지. 경무대까지 가자 가자. 경무대는 대통령이 사는 곳이니까. 그래, 나는 그 당시에 미술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플래카드를 내가 작성하겠다 해가지고 내 친구하고 같이 서문과에 가서 거기에 필요한 광목, 그 다음에 페인트 이런 거를 사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부 협조해가지고 헐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무과에서도 그걸 열심히 준비해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독재 타도라든지 뭐 이런 식의 프레카드를 몇 개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야. 나갔을 때 물론 우리는 다 같이 스크럼을 짜고, 스크럼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다 해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게 이렇게 하게 됐지. 짜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열쇠 열쇠 하면서 이제 가는 거야. 근데 학교가 해화동에 있었으니까 해화동에서 이제 창경원을 지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효자동까지 진입을 하는 거야. 근데 효자동은 오른쪽은 경복궁, 왼쪽은 진명여고 이제 이렇게 돼 있지. 민가도 있었지. 그럼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 앞에 이미 먼저 와 있었던 게 고려대학이야. 근데 고려대학이 자꾸 없어지더라고 사람들이. 결국은 경찰들하고 아주 심한 대치 끝에 학생들은 다 해산이 됐어.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맨 앞에 섰어. 맨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어떤 일이 앞에 전개됐냐 하면 경찰관들이 쫙 길을 막았는데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길을 막았는데 맨 앞에 있는 경찰은 총을 들고 앉아 쏴 자세 쫙. 그다음에 그 뒤에는 또 바로 뒤에는 서서 쏴 자세. 그래가지고 쫙 우리들이 오는 걸 이렇게 딱 보고 있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겁도 나고. 그럼.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결연해지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데모하면서 자꾸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얼마에 안 했더니 발포 명령이 내렸나 봐. 그다음에 이제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이 쏘는 거지. 그러면서 맞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 총소리가 나자마자 다 전부 아스팔트에 엎드렸는데 엎드려. 난 그때 확 느낀 게 바로 내 앞
배 엎드린 애가 붕댕이가 컸어. 걔는 붕댕이 속에다가 그냥 얼굴을 박았지. 머리를. 머리를 일단 안 맞아야겠다, 그런 생각에. 그러고 있어서, 글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렇게 많이는 안 지났을 텐데, 야, 해산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궁궐 담이니까, 글론 피할 순 없고, 왼쪽으로 가야 거기 이제, 건물들이 있는 곳이니까, 글론 막, 이제, 전부 우르르 간 거야. 그러면서 가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 누워 있더라고. 그러나 걔네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총에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데 막 그때 이제 뭐 스파트 뉴스를 봤는지 그 시민들이 막 길거리 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 장한 일을 했나 보다 거기서 그렇게 느꼈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까지 이렇게 오니까 학교에는 그냥 수많은 학부형들이 이미 와 있는 거야. 뉴스를 듣고선 자기 아이가 혹시 잘못되진 않았나.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러 이제 학부모들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학교까지 온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집으로 이제 해산이 됐지. 그게 이제 나의 4.19 겪은 이야기야.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나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잖아. 학교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고3 교실은 4층 건물 맨 꼭대기에 있었어. 그래서 그 광화문 일대가 다 이렇게 내려다 보였는데 두 군데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는 반공회관이고 하나는 서울신문사 같은 신문사가 불이 나는 거야. 그리고 수업은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꼼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모두들 겁도 나고 어떻게 그러나 대강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보다라는 그런 거는 뭐 매일매일 신문에 났었으니까 알고 있었지. 근데 이윽고 그 교실 그 스피커로 몇 학년 몇 반 두고 가방 가지고 내려와. 이렇게 이제 계속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집에서 데리러 왔어. 이제 가도 된다는 허락이지. 근데 나는 뭐 한 번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나를 데리러 온 적이 없는 그런 걸 아니까 그냥 이러고 있었지. 많은 애들이 사실 그러고 있었어. 근데 내 친구가 날 부르러 온 거야. 자기 고모가 이모가 데리러 왔으니까 너도 가자고. 그래서 이제 걔 따라서 가방을 들고 나왔지. 그런데 광화문 쪽으로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이 오른쪽이 덕수궁 돌 남쪽으로 해가지고 시청 앞으로 나와서 그리고 이제 을지로 우리가 을지로 사가 집이었으니까 그렇게 막 이제 왔는데 집 근처 다 오니까 그 넓은 마당에 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 걱정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시청 앞 거기가 굉장히 치열했던 아마 경북고등학교였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런 치열한 그런 시위와 그 시위 충돌 하는 경찰에 많은 학생들이 죽었다는 그런 걸 나중에 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지. 그치? 4.19 4.19 학생의거 그랬었지. 그래 오늘은 이 얘기로 끝내자. 다음에 또 다른 얘기. 그래.